최근에 만들고 계시던 돌탑을 오늘 마무리하실 생각이에요. 이제 여기다가 네. 이제 이쁘라고 이제 돌을 올릴 단지를 올릴 거니까. 아 여기다 올리시려고요? 네, 여기다가 돌만 하면 너무 허전한 것 같아서. 야 이건 근데 이게 중심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. 이게 야무지게 싸져가지고 네. 까딱 아마 괜찮을 거야. 요걸 오 무거워. 요걸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딱 한번 이렇게 항아리맨. 자연을 지키는 나는야 항아리맨. 자연님 당황하셨잖아요. 그만해요, 그만해. 항아리맨 변신. 좀 민망하시죠?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. 예. 어디다 올려요? 이렇게 해가지고. 자. 오, 되게 무겁다. 자, 자. 아, 당연히 무겁지, 항아리. 자, 이렇게 돌탑에 쌓으려고 헌 장독들을 꽤 많이 모아두셨대요. 아, 여기 중심을 잘 맞춰야 되는데. 지금 수평 딱 맞는 것 같아요. 잘 된 것 같아요. 네네. 오, 진짜 항아리맨 같은데? 이거 안 들어간다. 이거 들어갈 줄 알았는데. 아, 그만하라니까, 진짜. 그건 좀 작네. 보통은 동생들이 올 때 장독을 올리는데 오늘은 승윤 씨가 있으니까 이렇게 시도를 해봅니다. 키가 지금 몇이나 되시나? 100입니다. 한 180 되는지 어쩌는지나 모르겠는데. 그 180 조금 못 미치니까요. 조금. 예. 그러면 뭐 내 키 거니까 되겠네. 네네네. 한번 해볼게요. 아샤샤샤. 자, 이 몸무게가 한 120kg 나가니까. 아이고야. 아샤샤. 하나, 둘, 셋. 으쌰. 오, 충분하다. 괜찮아요? 네. 으쌰. 됐어. 오케이. 내립니다. 잘했어요. 예. 으쌰샤샤샤샤샤. 아. 요 단지는 이제 요거 뚜껑 올릴까? 네. 아, 또 올려야 돼요? 또 이렇게 올려놔야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만 하나 더 올리게. 아 그렇게 또 올리시게요?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쁘게 보일까. 아, 한 번만 더 수고하셔. 네, 이왕 고생하는 거 키 180 조금 안 되는 승윤 씨가 딱 이렇게 올려주면은 자연인이 원하는 모양의 탑이 이렇게 또 완성이 됩니다. 아, 잘 됐네요. 모자랐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은 자 여기서 황토나 이게 오리지널 황토 이게. 예, 이 황토 집은 수시로 보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항상 황토를 집에 준비해 두신다는데요. 장독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황토로 예, 잘 붙여줄 겁니다. 여기 괜찮죠? 네. 아, 더 예뻐요. 이렇게 하면 이제 네, 흙이 들어가니까 네, 바람이 불어도 안 무너지고. 옛날에 그 우울증이 있고 막 잠 못 자고 이럴 적에는 네. 그냥 힘든 일 좀 하면은 밤에 잠 좀 못 가고 막 그냥 죽기 살기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우울증도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네. 그냥 취미로 하나하나 하는 재미 이런 하나하나 이렇게 변하는 그 재미 네. 그걸로다가 이제 요즘 소일거리를 하고 있죠. 돌탑을 쌓아 올리는 만큼 마음의 응어리도 다 풀어지고 온전히 산의 여유를 누리게 된 셈입니다. 완성! 완성! 자, 수고했습니다. 야, 이건 진짜 하나의 작품이네요. 으쌰. 전 뭔가 좀 표시 좀 내야 될까 싶은데 필적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아, 멋지게. 네, 아, 소문이 벌써 났어요? 아우, 다 들었지 벌써. 아, 입춘대길 어떻습니까? 입춘대길. 입춘대길. 봄. 예, 네, 봄이니까. 봄이니까 이제. 승윤 씨 필적 좋다는 소문 저는 못 들어서 이게 실력 한번 좀 볼까? 어떻게 봐요? 우리 아버지가 서예 학원을 하셨는데 네.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한테 좀 써달라고 할 긴데 승윤 씨가 이제 우리 아버지 대신해서 네. 멋지게 개가 무겁네. 잘 되고 있는 거 맞죠? 오 괜찮은데? 입춘 대까지 성공. 예. 필체도 괜찮죠? 필체는 그냥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글씨는 잘 썼어.